안녕하세요. 맥키니지 투자클럽입니다. HLB 어제 이제 그 증권사 IR이 있었죠. 진양곤 회장이 6년 만에 하는 것이었는데요. FDA 마지막 리뷰가 이제 내년 3월 달에 있다고 합니다. 미국 간암 1차 치료제 시장 점유율 50% 달성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뭐 장전에 기사가 나왔죠. 자, 어제 이제 그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증권사에 전화해보면 직원들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사진을 보면 일반 투자자들도 뭐 참여를 한 듯한 어떤 예, 그림이죠. 그래서 이제 헤드카피가 6년 만에 증권사 영업점 IR 나서서 FDA 마지막 리뷰는 내년 3월 달이다. 근데 결과가 좋아도 이제 조기 신약 허가 가능성은 좀 낮다. 예, 간암 1차 치료제 시장 점유율 50% 달성 목표다. 이 부분인데요.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2014년, 2017년도에도 이제, 직접 이제 증권사 영업점 순회 IR을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유한타 증권 이제 관계자도 그 HLB 기업 설명회를 소개하면서 2017년도에도 이제 이 당시 이제 금융센터 압구정 본부점에서 IR을 했는데 7개월간 이제 주가가 10배 이상 뭐 상승을 했다. 그래서 뭐, 소문에는 이제 진양원 회장이 IR을 직접 하면 회사의 주가가 크게 오른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회사의 어떤 가치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이제 IR을 뭐 했다. 요렇게 일단, 워딩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가장 중요한 뭐큰 부분들은 결국 FDA, NDA 이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후에 어떤 상업화, 성공 그 이후에, 추정하는 목표치. 이렇게 크게 뭐두 가지 부분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퍼스트 사이클 리뷰하고 이제 미드 사이클 리뷰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큰 이슈 없이 통과를 했죠. 첫 번째 이제 리뷰할 때는 임상 관련되어서 이제 보통 이제 리뷰를 하면 임상 전에 이제 전임상 단계의 어떤 데이터부터가 쫙 이렇게 다시 한번 다 이제 리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 이제 동물 실험 데이터부터 삼상 데이터까지 모든 자료를 다 살펴봤는데 뭐 완벽했다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서 이 퍼스트 사이클 리뷰에서는 굉장히 뭐 호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드 사이클 리뷰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중간 리뷰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제출된 재료에 대해서 미비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뭐 설명하는 부분인데 여기에도 특별히 지금 보완할 사항이 없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리뷰에서 아주 뭐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라스트 사이클 리뷰는 내년 3월 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퍼드파 일정에 따라서 이제 5월달이니까 이 이제 마지막 라스트 사이클 리뷰가 3월 말에 있으면 거의 이제 한두달 정도 안에 어떻게 결정이 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차가 좀 있죠. 그리고 라스트 사이클 리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캄넬리 주막 관련해서 CMC 관련되는 요 CMC 관련되는 캄넬리 주막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들도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 어떤 이제 워딩을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뭐 3월 말에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뭐한 2월달이나 3월달에 항서제약 관련되는 이제 CMC 관련되는 실사 관련된 기사가 뭐 나올 것으로 일단은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9월달에 그 있었던 리보세라닉 관련해서 이제 DP 완제품 관련되는 FDA 현장 점검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뭐 특별히 이슈 없이 CMC 이슈에서 인스펙션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2014년도부터 중국에서는 리보세라님은 이제 아이탄으로 이제 시판해서 10년간 누적으로 뭐 1조 이상 지금 팔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특별한 이제 부작용도 보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현장 실사를 했던 부분이고 이 캄넬리 주막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실사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캄넬리 주막도 뭐 중국에서는 이미 지금 블록버스터 형태로 팔리고 있고 국외에 지금 진출을 하려고 하는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별히 뭐 문제 없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일단 추측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통과되면 이제 사실상 제약바이오 사상 처음으로 이 항암 혁신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FDA
허가를 받는 어떤 가능성이 좀더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리뷰가 이슈 없이 통과하더라도 FDA 이제 조기 품목 허가 가능성이 낮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올해 이제 신청을 할 때요. 이제 우선 심사로 할 거냐, 표준 심사로 할 거냐 했는데 이제 우선 심사는 안 되고 표준 심사로 했잖아요. 우선 심사로 하면 이제 한 4개월 정도 빨리 끝나거든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우선 심사의 어떤 혜택이 희석되기 때문에 표준 심사라는데 우선 심사 같이 이제 조기 품목 허가 가능성이 낮다. 근데 보통 포드파 일정이 있으면 뭐 5월달 그 마지막 날짜까지 맞춰서 딱 이렇게 하는 것만 딱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또 이제 뭐한달 이내에는 이제 허가 나는 어떤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뭐 5월 뭐 4월 말이나 이제 5월달 뭐 초순에도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조기에 뭐 이런 어떤 부분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내년 초에 뭐 바로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예, 이 라스트 그 사이클 리뷰가 3월달이니까 일단 이제 뭐한 4월달 정도 되면 굉장한 어떤 이제 주가에는 그때가 가장 이제 뭐 기대감으로 주가도 피치가 나올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되려면 미충족 수요가 있는 뭐 신약이든지 1억 달러의 우선 심사 바우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가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4개월이라고 했는데 이제 진양곤 회장 여기 2, 3개월 정도 2, 3개월이니까 이제 1개월 정도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4월 중순 이후에는 뭐 포드파 일정에 따라서 뭐 나올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2, 3개월 정도 되면 이 우선 심사 바우처하고 조금 이제 이 부분들이 좀 논란이 될수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가 이후에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개발도 쉽지 않지만 파는 능력이 결국은 이제 주가에서 중요하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도 못 팔아버리면 이또 의미가 퇴색될 수 있잖아요. 그만큼 경쟁이 있는 약을 팔기 위해서 지금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이 전략 자체가 훨씬 더 나중에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표 자체는 간암 1차 치료제 시장의 50%. 이게 그냥 막연한 어떤 50% 이렇게 되면 안 돼. 근거가 분명히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보세라님의 어떤 매출 자체는 피크 매출이 2029년도에 한 3조. 보통 항암라인에서 FDA 허가를 받으면 초기에는 한 평균적으로 한 3천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뭐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차에도 뭐 1조가 넘고 그러거든요. 예. 뭐 근데 보통은 이제 한 3천억대 정도. 그리고 한 3년 정도 되면 한 1조를 보통 넘어가고 그다음에 피크 매출을 하니까 2029년도라고 하는 말들은 한 5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뭐 가한 것이 아니라 뭐 통상적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인데 기존에 이제 1차 치료제 어떤 이제 매출 관련되는 부분보다 이게 병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베스트 인 클래스로 되면 뭐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 간암 환자들도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금 매출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근데 여기에 또 이제 캄릴리주마베 이제 판권 관련되는 부분은 인수하기 전 이제 추산한 매출이니까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거로 이제 잡았던 게 이제 전체 생존 기간 이 OS 값이 이게 일단 항암제에서는 이게 제일 일단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22.1개월로 이제 1차 치료제 로슈가 19.2개월, 아스트라제네카가 16.4. 이제 에자이의 렘바티닙이 13.6, 소라페닙이 이제 10.7이잖아요. 요게 일단 가장 우선식이 데이터를 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근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로슈의 제품과 아스트라제네카의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기능 저하 환자, 그 간암 쪽의 부분은 이제 간기능하고도 중요하죠. 특히나 이제 전신치료제를 쓸 정도의 환자들이니까 대부분 간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슈 제품이 간 기능이 좀 괜찮은 환자에서는 데이터가 나오는데 간 기능이 좀 떨어지는 어떤 상태의 환자한테는 이 데이터가 떨어지는데
반대로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마브은 그거하고 상관없이도 지금 유효성이 있기 때문에 로쇼 제품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제퍼알 관련되는 신생혈관 이제 타켓이라는 부분에서는 출혈 관련되는 부분이 아바스틴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명시를 FDA에서도 하고 있는데 출혈 고염 환자 관련되는 부분에서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마 같은 경우는 같은 이제 신생혈관 억제제 기전을 리보세라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출혈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 아바스틴 대비해서는 우월함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사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이 간암의 발생 원인이 뭐 B형 바이러스, 뭐 C형 바이러스 이렇게 뭐 발병 원인에 따라서 이제 또 차이가 나는데 여기도 지금 상관없이 치료 효과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로슈 제품이 70%, 임핀지하고 임주도가 15%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임핀지하고 임주도가 1년 만에 이제 15% 올라갔던 것도 로슈 제품이 상대적으로 OS 값은 더 많습니다만 9월 달에도 이제 학회에서 보고되었듯이 실제 처방에서는 72%가 12개월 이내에 그 효과 부작용 때문에 치료 중단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리보와 이제 캄렐리주마 같은 경우에는 RB1등급, RD2등급 상관없이 효과를 내고 투여 중단율 같은 경우도 3.7%니까 비교 대상의 1차 치료제 모두보다 지금 가장 낮은 수준의 투여 중단.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이 효과를 내는 어떤 약물이니까 이런 어떤 비교를 해서 베스트 인 클래스. 그다음 아바스틴 같은 경우가 이제 위장관 출혈 문제로 있어서 사전에 뭐이 내시경 검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방광기도 이제 11시간이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면 빠른 조치가 가능한 이런 어떤 장점들을 계속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C형 간염 환자에게는 약효를 입증 못했던 데 비해서 리보와 이제 캄렐리주만 같은 경우에는 모든 환자군에 그러니까 가장 보편성 있는 언맷 니즈를 달성하는 어떤 약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비교 대상으로 이제 시가총액을 할때 에자이의 이제 그 렘바티닙이 이제 승인 받았을 때 2018년도 시가총액이 한104% 올라갔고 지금 이제 베이진사는 이제 티슬레리주맘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비혈등성으로 이제 간암 1차 치료제 진입을 또 하려고 막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2019년도에 브레킨사가 이제 FDA 허가 이후에 주가가 무려 한 4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HLB는 이렇게 여러 이제 NDA 신청 이후에 프로세스에서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주가에서는 크게 지금 반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공매도 문제가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주가의 어떤 주식 수가 너무 많았던 어떤 이런 물량 부담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공매도를 통해서 주가를 박스권으로 가두어서 이런 어떤 이제 학습된 어떤 효과들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 있죠. 근데 이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 내년도 이 호재가 어떤 특정한 시점에 이제 11월 달이 저는 이제 이런 달이라고 보여지는 이때부터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마른 갈대박에 누군가 불을 붙이기만 하면 상황이 확실히 달렸는데 이게 주가 측면에서 보면 한 3만 5천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스타트 되는 거라고 볼수 있거든요. 근데 오전장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아침에 이제 3만 2,100원 어제 32,300원까지 올라갔다가 오늘도 32,000원대를 시도는 했습니다만 이후 다시 내려와서 31,500원대죠. 그리고 이제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는 JP모건 쪽에서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그다음 수급상에서는 오늘은 또 금요일이기도 한데 장중에 일단 매도세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큰 물량은 아닌데 일단 매도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5일선 이제 그 지지선 라인까지 일단은 내려놨죠. 5일선 지지를 지금 일주일 넘게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어제 그나마 좀 거래량이 나왔는데 연속된 흐름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차트에 중요하고 저항대를 이제 넘어가는 게 이제 기술적으로는 뭔가 질러버릴 수 있는 어떤 그 모멘텀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양봉이 연속 양봉이 보시다시피 잘안 나오죠. 그리고 거래량도 아직 그러니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연속된 양봉으로 저항대를 넘어가는 흐름들 자체가 시발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35,000원대 이 저항대. 그러니까 이 저항대를 넘어가기 위해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니까 31,000원, 32,000원대 지지하면서 이제 요 구간을 관통하는 흐름들의 어떤 이제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옷장에는 이제 32,000원으로 올리는 어떤 흐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들을 좀 살피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